선생님 앞으로 좀 나가지 마세요. 예, 조금만. 예, 감사합니다. 에헤이, 저까지 가면 안 되지. 아, 아, 또 안 지켜. 선생님 길 만들게요. 네, 길 만들게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인사만 하고. 네. 자 이제 다 찍었으니까 뒤로 가주세요. 뒤로 가주세요. 아, 이제 카메라 매면 갑니다. 자 이제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갈게요. 뒤로 갈게요. 뒤로 갈게요. 뒤로 갈게요. 붙어. 뒤로 뒤로.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다 뒤로 뒤로. 같이 세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가겠습니다. 더 가주세요. 더 가주세요. 더 가주세요. 더 가주세요. 더 가주세요. 먼저 먼저. 더 가주세요. 더 빠주세요. 자 이제 위로 오르러 위로 갑시다. 위로 갑시다. 자 갈게요. 나도 한 번만 찍을게. 어 찍어 찍어. 한상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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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우리 저기 한 번에 빠지시죠.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단입니다. 빠질게요. 너무 고쳐주세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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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올라갑니다. 잠시만요. 자,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네, 약속이고 뭐고 누구랑 얘기한 거야? 그렇습니다. 역시 이쪽은 빨리 이리 와 역시 근데 대회자고
얘기하면 아, 앞에 계시나 앞에. 앞에. 거기 계시면 안 되라고요. 카메라 뒤로 가서. 기다려주세요. 여기에 상대학생들도 한 4,500 이상 등록 주민등록 해서 살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옛날엔 묶여놓기 전에는 갈등이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라도 이용하니까 좀 나아졌지만 아이들이 아파서 소아과를 가려고 할 때 저쪽에 소아과 많지 않아요.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해야 돼요. 약쪽에 격차가 생기는 거죠? 네. 이쪽에 이제 뭐 인기소고요. 모든 초등학교가 이쪽에 민집해 있고 이쪽은 초등학교가 두 개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멀어요. 그리고 아이들 학구도 저 아파트 옆에 뒤로 안 보이는데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에도 굉장히 어떤 부모가 1학년 애들을 여자애들을 여기를 건너서 거기 또 건너서 보내겠어요. 이게 지하로 들어가면 그냥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하화되면은 저희는 이제 소음에서 벗어나요. 왜냐하면 저희 이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음 때문에 삼성이 시스템 착오를 해줬는데 지금 제가 백록동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 위층은 지금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위로 올라가서 지금 지나갑니다. 예예. 예. 이거는 전철이라 조용한 거예요. 아, 이건 전 그러니까 여기 네. 전철도 지나가고 건국도 네, KTX, 화물차, 새마을호, 누리호, 붕화호 전철 다 지나갑니다. 거기다 차 지나가죠. 또 계절에 따라서 전투기도 저 밑으로 날아다니니까 저희는 수십 년 동안 소음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가 이거를 믿겠습니다. 좀 꼭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들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그럼요. 네, 모두가 원합니다. 수원 시민인데 동쪽 수원은 엄청 발전하고 서수원은 뭐지? 그러니까요. 네, 동서가 나뉘잖아요. 예, 네, 저희가 130만 인구인데 그쪽이 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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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원. 그래서 제가 어제 도청 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으리으리한데 우리는 뭐지? 나도 수원 시민인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실감이나 비탈감도 느껴지거든요. 신도시 개발도 좋지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 철도가 지중화되면은 더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수원에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수원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꼭 좀 부탁드려서 저희는 아이들이 저희보다도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노렸으면 좋겠어요. 저희하고 이제 뭐 어떤 불편이라도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기자님들 이쪽에는 대학병원 없어요. 다 동쪽에 침체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도 여기 상태위대 있는 때면 저 지금 뒤로 갈게요. 더 뒤로 갈게요. 앞으로 네네 갈게요. 네, 갈게요. 네, 오른손이 뒤로. 오른손이 뒤로. 조금만 더 뒤로 갈게요. 조금만 뒤에 조금 하세요. 뒤로 가야 돼요. 빠져주세요. 빠져주세요. 여기 계단이에요. 여기 유물도 그래요. 여기서 자주 걸어갈 때 보면 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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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게 너무 있어. 자빠지네. 한의원장의 수원 방문은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뭐야, 흰색이 어디야? 더 한참 가야 돼. 아, 오,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요. 미안해. 아이고, 진짜. 간다. 네. 자, 자, 앞에, 앞에. 더 가주세요. 더 빠져주세요. 한의원장의 수원 방문은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도 만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아니 왜 나는 무둥이 하는 거냐고. 길 좀 남길게요. 길. 좀 뒤로, 저희 뒤로 하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어머니, 어머니. 나하고 약속도 안 하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보이시구나. 자, 좀 더 가겠습니다. 힘들어. 선생님, 좀 뒤로 나와주셔야 돼요. 카메라 가시면 안 돼요. 알아요. 지금 건지지 마요, 이거. 그러니까 조금만 편하게, 폭파. 잠시 대기할게요. 공연장 있습니다. 잠시 대기. 대기, 대기. 네, 네, 그렇죠. 통증 대기. 네. 빨간불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주세요. 아, 예. 힘들어. 한동호 화이팅! 한동호 충만이 너무 멋있어. 한동호 멋있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드실래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저는 혹시 물 드릴까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여기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네네.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을 벗으면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너무 신선하시다. 원래 아시던 분은 아니죠? 아니죠. 제가 좀 면이 좀. 우리도 원래 모르는 사이예요. 아,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국내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이상하게 저기 기찻길 옆에 오래 많이 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는 중에도 기차가 몇 번 지나갔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전철이라 소음이 아주 작은 거고요. 밤중에 특히 여름밤에 화물차가 지나가면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저 기자님들 질문 중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는 전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개발이 이게 개발이까지 하는 건데 이게 그동안 타당성이 안 맞아서 안 됐다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이걸 여기만 하려는 게 아니고 중국도 이거 원하는 데 많기 때문에 규모의 문제도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과거로 다르고 의지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말 잘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이거 직접 보자. 그리고 그냥 이걸 해냈을 경우에 달라지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요. 네네. 저희는 이제 이 철길도 해결을 하고 이쪽에 서쪽 주민들은 사실 대학병원 갈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우리는 이제 삼성이 성대 의대병원이 들어올 것이다고 꽤 오랫동안 믿고 기다렸어요. 물어보면은 대우 인구가 돼야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원이 한 130만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면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왜 대학병원이 다 경찰에 치우쳐 있을까. 우리 쪽 시민들은 왜 수원시가 그렇게 안 챙겨줄까 그런 개인적인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편차가 지금 지역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뭐든지 쉬운 일은 없었잖아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하나 뚫고 하는 게 뭐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건 저희도 짐작은 하는데 저희 철길역 주민들은 수십 년을 견뎌왔거든요. 그러면 그 수십 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95년에 오셨다고 했죠? 저 95년에 왔죠. 근데 이 철길은 뭐 일제강점기부터 생긴 철길이긴 이게, 하죠. 이게 그러니까 유교 이전부터 있었던 곳이죠? 네, 그렇죠. 예, 예. 저희 어머니가 피난을 이쪽으로 오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으시겠지만 물론 이게 재정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 수십 년 동안 견뎌왔던 그 시민들의 고통에 조금 귀 기울여 주시면 앞으로 세대의 젊은 애들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공간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 116동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116동에서 저 성대 그 일전성당 앞에 길로 돌아서 가든가 차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차는 없고 차는 이리로 넘어갈 네. 방법이 없고 네, 그냥 네. 제가 오늘 온 이 긴 육교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육교도 처음에는 반만 되고 반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육교를 걸어서 건너간다 그러면 저 위에 찻길을 거쳐서 가든가 아니면 이 푸르지오 아파트 밑에 정천 지하 차도로 갔는데 거기는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 1학년 여자애 보고 혼자 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철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아파트뿐 아니라 이 길에 있는 모든 건너편 제가 저희 아파트부터 수원역 부근까지 아파트는 다 가봤거든요. 근데 그 소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남쪽으로 가면 이제 비행기 소음까지 있잖아요. 저희도 비행기 소음 계절적으로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 전투기 소리, 그 다음에 온갖 기차 소리, 차 소리, 그래서 24시간 소음이 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네. 왜 못했는지 알겠어요. 왜 못했는지? 굉장히 넓어요. 예, 넓어서 육교도 못한다고 그랬었죠. 넓고, 그게, 그리고 이게, 이거를 그, 당장 아주 진짜 독한 마음 먹지 않아서는 이걸 지하화하는 작업을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 왜 일반 민자도 쉽지 않을까 알겠어요. 근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있다고 오히려,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덮였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낙후됐다고 우리가 객관적인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봐도 서수원이 동선에 비해서 낙후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대로 가는 거는 시민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이 구간이 지하화되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동수원과 서수원을 나누는 사실상의 어떤 그 휴전선 같은 경계로 작용하고 있죠. 일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철도지만 저희 삶에서는 장애물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우리 백육동에서 초등학교는 이쪽 서쪽에 없고 동쪽으로 가야 되죠. 동쪽으로 건너는데 저 동쪽에서 위쪽으로 아이들이 육교를 건너고 또 한 번 길을 건너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큰 병원도 없어요. 서쪽에 없어요. 저 이거는 정말 주민들이 누구나 다 바라는 바고요. 여기 성대 의대가 있는데 왜 병원이 안 들어오는지 주민들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저도 아이들이 아플 때 응급실을 거의 아주대 병원 가거든요. 아주대 병원이 여기서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서수원에 사는 분들의 수건은 아마도 정말 제대로 된 대학병원 들어오는 것도 원하고 있고 철길의 지하에 반대할 분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미래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쪽에 좀 시선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열정감 안 느끼고 잘 지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광교를 딱 갔을 때 나는 광교에 입성 못한 사람인가? 너무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많이 가서 많은 기술이 들어오긴 했을지 몰라도 원래 수원이라는 거는 수원 파성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도청도 다 저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원래 수원은 이쪽이었죠.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글로 갔겠지만 그래도 왜 서수원을 이렇게 배려 안 하는가. 서수원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수목원 들어온 거랑 스타필드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 스타필드는 그게 있음으로 해서 교통난이 더 심해졌거든요.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철도가 지하화되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동서가 나눠질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예. 사실 이쪽에 서쪽에다 왜 투자를 안 하는지도 알겠어요. 이게 막혀 있는 이상은 예. 사실 타당성이 안 맞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해결되는 순간 저는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기 전에 했고 와서 보니까 더 그렇네요. 이 부분이 이 동서의 구간 자체의 이 경계를 없애는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왜냐면 타당성이 안 맞다고 다 배제를 해버리면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 다 그렇죠. 비잖아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슬럼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경제적인 타당성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인구도 주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을 거고 서수원도 계속 그렇게 평가절하 된다고 하면은 더 좋아지는 희망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온 거예요. 고생이 너무 잘하셨어요. 조금 이제 숨을 고르신 것 같은데요. 끝난 거 아니었어요? 리허설이었어요? 저희가 더워서 잠깐 보겠습니다. 저 아줌마 치고 말 잘하지 않나요? 최고예요.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끝난 것 같아요. 분량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원하시는 상품이 배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박스를 언박싱 한번 해보실까요? 아, 네네네. 제가 일어나야 되죠? 안 일어나도 됩니다. 제가 인격이 너무 출중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거 뜯어야 되는 거예요? 예, 뜯으셔야 됩니다. 좀 앞으로 좀 봐주세요. 아, 제 얼굴 좀 다른데요? 제가 뜯어드릴까요? 네네. 그냥 그래요? 이런 거 처음 받아봐가지고. 저도 이런 거 처음 드려봐요. 아, 저는 두 번째 드려요. 아, 그래요? 제가 넘버 2예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띵동. 이거 뜯어야 되는 거예요? 아, 처음 받아봐서 잘 몰라요. 두 번째 드리니까 제가 특별 드려요. 네, 철도 지하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거를 딱 놓고 얘기를 할까요? 예.
물 좀 마셔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다한증이 있어서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눈썹하고 입술 했습니다. 화장 원래 안 하고.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동훈 택배 사원의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사님과 같이 왔어요. 네. 네. 같이 왔는데 분명히 이 철도는 수원을 동과서로 가르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잘못된 목적으로 가른 건 아니었을 텐데요. 여사님 말씀처럼 이 철도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후로 사실 수원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죠. 그렇지만 세상이 바뀌었고 역사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 이 상황에서는 동서를 명백하게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지금 저희가 걸어온 길었던 그 육교 외에는 없었던 거죠. 그 육교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 네. 그럼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격차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격차 해소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이 수원의 동서 간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보니 네. 왜 이걸 그동안에 모든 사람이 원했지만 하지 못했는지 알겠어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쉽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반드시 해내서 수원 시민들의 그동안의 수건과 수원 시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겪어왔던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큰 담론의 무슨 계급투쟁 같은 걸로 해소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활 속에 있는 명백하게 해결했었을 때 그 결과를 실용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이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저희가 오늘 이 지하화의 문제는 비단 이 동서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 도시들에 대해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역시 우리가 이 점을 같이 그리고 같이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만 해결하는 것에서 경제적 타산성이나 이런 문제를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른 것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단체적으로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여기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저기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 직업이 사서교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외형적인 도서관의 발전은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인력 배치의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과 독서의 중요한 기반이잖아요. 또 우리 위원장님도 공부 많이 하셔서 책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임태희 교육감님이 IB 교육을 이제 강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IB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리터러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리터러시 교육의 그 최첨 그 선봉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사서교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대학교 83학번인데요. 사서교사 교원 자격증은 땄지만 뭐죠? 뽑지를 않아서 저는 그 길에 이제 뒤늦게 들어갔거든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시골 초등학교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임용 티어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저희 사서교사들에게 기회가 계속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안으로도 이제 기간제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제는 그 물론 인구의 절벽 문제도 심각하지만 고령화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제 교사들 선발의 그 나이 제한을 뉴스에는 풀었지만 실제적으로 안 풀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숙련되고 그 독서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시고요.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도서관 국가 도서관 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만드는 것은 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되게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국가 미래와도 관련되니까 저희들의 그런 것들을 좀 살펴 주시고. 도서관 위원회를 제대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 택배를 받았는데 제가 공지사항을 드리자면 우리 택배는 1인당 하나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이 요청도 접수됐죠? 예, 저희가 접수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답 받으십니까? 답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전문회니까. 예. 아 그러세요? 저는 비정규만 제가 젊은 날엔 출판사에서 우리 위원장이 공부하신 책들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나중에 제가 두 번째 인생은 아이를 키우고 학교에 들어와서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비정규로 일을 하면서 지금도 네. 비정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추가로 접수해 주신 사서교사 관련된 것은요. 비정규직 전문이신 유경준 의원님이 책임지고 주문해서 다시 명함 좀 주시고 그쪽 일을 좀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방금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철도 지하 말고도 더 원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 송은석 동료 택배 사원께서 추가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입 인재로 모셔야 될 겁니다. 네. 추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료 택배사원 송은석입니다.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그동안의 어려운 사정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늘 패키지 상품이 많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도 지하화 추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광역 급행 열차를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 주요 권역에 전부 도입을 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전국 어디에 살던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거주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공원 도시, 결합 미래형 도시로 획기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연과 공원으로 도시를 연결하는 가든시티와 압축 도시 모형을 기반으로 노후화된 구도심을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서 법에 특례를 적용하여 기존 용도 지역제를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게 주거, 문화, 생활, 상업, 업무 시설을 규제 없이 효율적으로 재설계하는 융복합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돌봄 클러스터 포함 주택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을 품은 아파트라든지 병품의 병품화 실버스테이 등 동료 시민 여러분들의 수요 맞춤형 시설이 풍부하게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 스포츠 공간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최신 여가생활의 트렌드는 쇼핑은 물론이고 카페를 포함해서 각종 체험, 전시 및 공연 등 문화 경험과 다양한 스포츠 및 e스포츠 활동을 함께 즐기는 곳입니다. 이런 원스톱 여가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 카페, 쇼핑 공간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복합 문화 스포츠 공간을 전국 주요 도시에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 여가 양립과 재택근무, 휴가지 근무 등 최근 다양해진 근로 방식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워케이션 맞춤형 문화공간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합문화스포츠공간 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도심 정비, 철도 지하화 사업, 기회발전 특구 등과 연계 추진하게 되면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도 개별 지역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국민 택배로 추가 배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국민 택배 주문 접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승희 선생님께서 좀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저희가 풍성하게 좀 만들어서 배송을 만들고 나눠주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 것 같고요. 저도 사실 49에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육아 때문에 늦어졌거든요. 아이를 봐줄 사람 없어서 아이가 혼자 학교 다닐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일을 한 케이스라 그거는 모든 워킹맘들의 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다양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정책을 세워주시고 또 실현하시면 어느 시민이 싫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초등학교에 근무하지만 너무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은 감내하고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공약을 주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공약 배달은 이제 일부가 끝났어요. 아, 네. 제가 선생님께 한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에 함께 앉아있는 이제 동료 시민들이 여기 수원에서 또 태어나고 자란 이제 청년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랑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자리 이동할까요? 아니요.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송원석 의원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최서연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계시는 분은 여기 수원시 율천동의 시의원이신 김소진 시의원. 아유, 동네 분이시네. 90년대생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송희님 왼편으로 앉아 계신 분은 지금 성대 건축과 5학년이신 김진호 대학생이고요. 집과 생각나는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지금 휴학생이신 이우석 안녕하세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공약 발표를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먼저 사실 질문에 대한 네, 우선권을 이 동네 시의원께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혹시 택배 사원께 여쭤보실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시의원 하기 전에 저는 사실 수원에서 나도 자랐지만 저는 출퇴근을 서울로 했어요. 이제 회사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한 6년 동안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왕복 시간이 보통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 2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3시간 동안 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상당히 6년 동안 계산을 하면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이제 서울에 사는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퇴근을 하고 이제 본인의 운동도 하고 뭐 자기 발전할 수 있는 학원도 다니지만 저는 사실 출근하고 퇴근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이제 아침 일어나서 출근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사실 수원에 이제 일자리가 정말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 이제 청년들이 이제 서울로 어쩔 수 없이 출퇴근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피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저희 이제 뭐 이런 교통망이 좀 더 많이 편리해지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통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제약도 있는 거지만 이 과학기술 발전과 그리고 이런 복지 서비스의 발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하는 것 중에서는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이 교통카드를 서로 지자체 간에 연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격차 해소를 말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교통격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어떤 물리적 거리를 줄여주는 것은 교통망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확충도 제가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시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가 아니라 자리 싸움도 해야 되는 맞아, 그런 거잖아요. 앉을 수가 없이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한 시간 반을 가야 돼서 사실 그러고 나면 퇴근하면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러실 것 같아요. 한동훈 택배사원의 그 대답이 시장 활동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청년정책 말씀하셨는데 제 오른쪽에 앉아계신 네. 우석 씨가 네. 사실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소의 불만이 계세요. 그분들을 많아 보이는 거 많지 않고 자리 바꿔드릴까요? 하셔서 네,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접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막상 제 주변을 봐도 제 친구들은 정책을 있는지는 아는데 잘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홍보 같은 것도 잘 되고 저희한테 좀 접하기 좋게 다가오면 청년들이 잘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니까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순실대학교에서 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갔었어요. 처음에 보통 이제 그렇게 가면 정책을 가져가서 쫙 풀어놓고 이제 이 정치로서 숙제 다 했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정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정치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면 대화를 먼저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그래도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그때 들었던 얘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할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대단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기성세대들은 진짜로 지금의 청년세대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살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을 좀 보완해드리는 역할이 우리의 임무라고 정말로 생각해요. 그거는 선거에 이기고 지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양심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도 들고.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저희는 분명히 다 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걸 모든 걸 원하는 거 세상 바뀌는 걸 한다? 그거는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아시잖아요. 세상은. 그렇지만 이 총선이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는 확실하게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딴 데 가서 말씀드렸지만 청년분들께서 이 총선이라는 공간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중요하거든요.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저희도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눈치를 보거든요. 아시죠?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알고 있어요. 뭐 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뭐 잘은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당하게 원하시는 걸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든 상대당이든 귀를 안 기울일 수 없을 것이고 특히 저는 제가 이끄는 당은 진심을 가지고 분명히 그 몇 가지를 우선순위를 주시는 것을 해결할 겁니다. 바로 이 철도 지하화처럼 저는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실철도가 정말 지하화 돼서 어떤 세상이 될까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멋져질 것 같아요. 여기에 아기자기한 상가들이 들어오고 여기 사람들이 산책하고 이 주변을 마음대로 오가고 그러면 이쪽 여부에 대해서 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부 여당입니다. 행정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전통 있는 당으로 책임감 있는 보수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상을 반드시 이번 총선 과정에서 현실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그럴 힘이 있고 우린 그럴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석 씨 원하시는 대답이 나왔는데 너무 잘했어요. 5점 만점 몇 점? 5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순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누구처럼 뭐 하기만 하면 매덕 주준다. 아니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거 다 우리 돈이잖아요. 그게 다 그런다고 했었을 때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책임 있는 정당이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 중에서 우리는 청년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아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도 우리가 이기는 길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성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미안함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그걸 점점 느끼거든요.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겠어요. 왜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잘 알겠습니다. 너무 공감 가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몇 개라도 이번 초성 공간에서 반드시 한번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과연 청년들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제가 50인 제가 20인 사람들 어떻게 그렇지만 노력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좋은 정책을 저희가 한번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서현 씨, 저희 시작 전에 웃지 않으면 제가 질문 드리겠다고 했는데 전혀 웃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맞추면은 질문을 안 할게요. 1년 중에 28일이 있는 달은? 1년 내내 있잖아요. 질문 안 할게요. 혹시 오늘은 서현 씨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들으러 왔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요. 여기서 서쪽에 사셨어요? 동쪽에 사셨어요? 여기서 서쪽? 네. 아까 우리 여사님 말씀에 공감하세요? 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진짜 이 철도가 지하화되면 이 서쪽의 주민의 삶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라도 치를 마음이 돼 있습니다. 아, 저는 철도가 들어올 때 수원의 첫 얼굴이 이 성대역 주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화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전철이나 천철을 파고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소원이에요. 만나는 첫 번째 소원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여기 덧붙여서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전 아무래도 상경관대 학생이고 여기서 그래도 4년에 다녔는데요. 이게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더 잘 안 가는 이유는 서수원에 사람들이 동서원에 안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 철도가 사실 거리로 따지면 성균관대에서의 어떤 메인 사람들이 노는 곳이라고 하면 성균관대 여기거든요. 근데 그쪽은 물리적인 거리가 더 멀어요. 여기가 사실 물리적으로 가깝거든요. 학교 바로 앞이. 근데 아무래도 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아까 보도육교 거래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이게 멀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되게 좋고 출렁출렁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핸들에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근데 그게 더 안전하다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감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게 물론 지하화해서 하는 것도 그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린다고 하면 그 단순히 육교의 폭을 넓혀서 그 위에 인공 데크를 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어떤 연결시켜주면 되지 그게 굳이 지하로 가야 하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그게 차선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는 비용 방식은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재원까지도 파악해서 말하는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 그것은 이것을 국비를 막 투입해서 세금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도 그랬고 민간에서도 그랬고 이걸 지하화해서 상부를 개발하자 하는 의견들이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다들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을 정부에서 다 대가지고 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혈세를 다 가지고는 좀 어렵고 철도를 개발하게 됐을 때 거기서 나온 개발 이익을 가지고 지하화와 공사를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조금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 자체가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과거보다 상대적인 격차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경제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추가도 할 것이고 또 한 곳에만 작은 지역 한 곳에만 하면은 사실 시너지 효과가 좀 적어요. 근데 여러 곳을 한꺼번에 개발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화를 원하는 이런 식의 문제를 가진 곳이 대한민국의 수원, 동수원, 서수원뿐이 아닐 거죠. 아,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그 모델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도 이 부분이 해결됐을 때 우리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건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성대 건축가세요. 지금 이제 5학년 돼서 졸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철도 지하를 통해서 남는 유휼 부지를 어떻게 스포츠 공간으로 졸업작품 해보시겠어요? 그건 할 줄 생각해봐야죠. 아니, 이분이 되게 현실적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육교라도 넓히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대안이 아니에요. 나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거 대안 아니에요. 호흡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뭐 크게 근본적으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그 철도의 지하화를 했을 때 어쨌든 그 다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이 좀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휴 공간이 생기는데 근데 유휴 공간 서울이 지하화를 많이 하면서 그 뭐 경의선 숲길도 생기고 그런 했지만 근데 그 똑같은 방식의 답습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원은 좀 경기도는 경기도답게 그리고 서울과 경기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 이 유휴부지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 결국은 지역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역에 사는 분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뭐 발표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서울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그 경기도의 도시들에 대해 소위 말한 메가시티라고 했죠. 저는 서울 편입 요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추진해왔고 민주당 쪽에서는 경기 분도를 주로 추진해왔거든요. 저는 둘 다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두 개를 가진 지역마다의 보시는 관점이나 니즈가 달라요. 그걸 경기도민이다 라는 식으로 묻기에는 경기도가 너무 커졌습니다. 각각의 맞는 이 방향을 드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냥 우리가 당초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니까 동의만 해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책임 있는 정당이고 집권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주도적으로 추진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됐었을 때 이 보석 같은 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될지는 지역민들이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사실 예. 교통 관련된 정책을 많이 내셨으니까 예. 청년의 교통을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기후동행 카드를 내고 서울시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연계가 안 되죠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어디 많이 사냐라고 했을 때 사실 경기도에 더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게 서울과 경기도가 이게 연계가 안 되고 경기도에서 배 타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이 출퇴근을 할 때 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기후동행 카드를 위해서 서울도 가야 하나? 라고 했으면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기후동행 카드 자체 컨셉 자체는 괜찮죠. 네, 컨셉 자체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연계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면 괜찮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네, 컨셉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물리적 환경, 뭐 교통망을 늘리고 개선하고 하는 건 물리적 환경 개선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기후동행 카드 그냥 경기도까지 포함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훨씬 더 제도적으로 빠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더 빠른 시간에 혜택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방안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차이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생활권의 문제잖아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점은 있어요. 그 어떤 난점이냐면 이걸 주체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지자체든 우리든 기본적으로는 시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허심탄회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정말 해결하고 싶어서 안 그래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있는 당국자들끼리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답을 해주세요. 얼마 전에 그 기사에도 났었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적용하는 기후된 카드를, 그 동행 카드를 경기도에 다 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각 지자체와 서울시가 협약을 맺어서 일단 우리 지역이라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카드를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
또는 군포시, 뭐 과천시 이런 데까지 합의를 하면 서로 협의해서 오케이만 하면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결국 비용 분담의 문제예요. 그건 복지잖아요. 비용 분담의 문제라서 저는 이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지금 이게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기까지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가 되게 책임 있는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죄송한데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아까는 청량이었으면 좀 수원 시의원으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강의랑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서수원의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서수원이랑 동서간에 정말 불균형이 정말 심해요. 저는 이제 그만큼 이제 서수원은 사실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2040년, 50년은 오히려 수원의 서쪽이 정말 메인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당수동에 복합문화센터를 사실 같이 짓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당수지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당수 1, 2지구가 들어오면서 당수동에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있지만 사실 예산 같은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서수원이 사실 발전되려면 저희가 공공한 인력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원 공공한 인력. 네네. 서수원 시민들은 진짜 정말 이렇게 대화를 못할 정도로 큰 소음을 이제 소음 속에서 피해를 하고 사는데 사실 이전에 대통령이랑 지금 국회의원이 사실 다 민주당 쪽인데도 사실 하지 못했던 건데 지금까지 사실 아직도 이제 공공화 이전을 사실 공약을 세우고 사실 우리 수원 시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될 거다 될 거다 이제 정말 될 거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데 우리 당에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전에 그 한번 오셨어요. 저희가 그 당선인 시절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뭐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저희 수원 공공화 이전은 정말 필요한 거라서 저희 당에서 이런 문제도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중요한 지점. 그 문제는 사실 서수원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고요. 물론 공항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수원 시민이 6.25 이후 계속 부담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비행장 군공항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수원 시민의 희생이 특히 서수원 시민의 희생이 6.25 이후 계속이니까 70년이죠? 네, 7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인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군대 꼭 필요하죠. 그런데 꼭 필요하죠. 네, 꼭 필요한데 이제 이쪽 시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니까 아까 지중화 문제도 사실은 이쪽 주민들의 희생이 거의 70년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주민들한테 어떤 것들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것이 형평에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저희 이쪽에서 계속 공공항이 사실 이제 저희가 한다고 해도 정말 이제 이전이 되려면 10년, 15년, 이렇게 20년이 걸리는데 이제 그동안 사실 우리 서수원 사람들은 계속 이제 소음 피해를 받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뭐 소음 보상금이다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 그 보상금의 그것도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101동에 사고 102동에 살아요. 같은 아파트에서 사실 소음은 똑같은데 101동 사람들만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럼 106동은 받아요? 저희는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도 제가 아파트인데 네, 옆동은 받는데 저희 집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네, 되게 웃겨요. 예를 들면 서수원에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주거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 서수원에 일을 하시러 오시는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평일에 낮에 항상 이 시끄러운 이 소음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보상에 대한 것도 조금 정확히 들려가야지 저희 수원 시민들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의 문제는 사실 국민 전체를 지키는 문제니까 예민한 문제긴 해요. 아마 여사님 말씀처럼 그걸 과연 한 지역에서 계속 그거를 부담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냥 말로만 듣지 않고 진지하게 한번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하셨던데. 전혀. 슬슬 마무리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네네. 집에 가서 후회하지 않겠어요? 네, 저 부르러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한테 우리 이런 자리 안 날려 주시기 어려운데 카페 사장님하고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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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가 너무 위치가 좀 고즈넉하고 좋네요. 네. 여기 자주 오세요. 이 전에 자주 왔었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사장님은 밖에 계시는데. 슬슬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국민택배 받으시고 수원의 일상이 바뀌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의 국민택배 전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